끈이야, 막 끈. 어. 위로 올라가. 조심해, 조심해. 우리 무겁다, 이거. 오. 오케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막내 역할 제대로 하고 오셨네. 자, 이거만 갖고 내리면 돼. 배 묶어놔야지. 저 다 내려야 된다, 저거. 어? 아니, 아니, 아니. 성훈이는 내려야지. 그러니까. 5학년은 내려야지. 와, 파도가 세, 생각보다. 재밌네. 어서 오케이. 정박하네요. 어디 묶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묶으면 되잖아, 여기, 여기. 어? 여기? 되겠다. 아, 그럼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거기서 묶으면 되잖아, 그. 예. 네. 다 돼. 됐다. 되겠다. 되겠네. 거기서 묶으면 되잖아, 그. 예. 네. 아, 더 빠져야 되는데. 물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야, 오늘 물이 아파졌네. 아, 얘네도 또 나 뭐라고 하겠는데? 아, 저기, 저기 뭐 많은데 못 들어가네. 여기 문어하고 엄청 많은데. 안 보이네. 아, 이거는 답이 없지. 얘랑 안 빠지겠죠?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니, 물이 너무 깊은데. 어? 성훈이 형은 뭐가 뭔지도 몰라, 지금. 아니, 야, 근데 됐다, 오늘 그 모표는 몇 마리야? 12마리. 12마리? 죽었어. 아, 근데 진짜 곤란하긴 할 거예요. 세팅. 네. 원래 여기가 이렇게 빠져서 물 웅덩이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바다예요. 아,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가 엄청. 자, 다리를 한번 넣어보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오씨. 야, 다리가 안다. 다리가 안 간다. 와, 여기 너무 깊어. 안 돼. 안 돼? 거기에 먹거리는 장소, 물때 시간. 왜냐면 물때가 시간이 제주야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물때라는 게 날짜마다 다 다르고요. 그렇죠. 네. 이 간조여도 물이 많이 빠진 날이 있고요. 적게 빠진 날이 있고. 그렇죠. 다르죠. 참 달러. 네. 근데 이만큼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거긴데 같은 데인데. 나 같은 점이에요? 요것만, 요것만. 네. 그러네, 같은 모양인데. 아, 많이 찼잖아요. 저 앞에 바위도 안 보이고. 네. 자, 지금 뭐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요. 어떻게요? 그래도 지금 노져서 여기 배까지, 납도까지 초대한 만큼. 그치. 내 손 내자, 우리 그 촌장님이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낼지. 궁금하네요. 이겨내야 됩니다. 네, 네. 했을 것 같아. 아, 이런 일은 좀 어렵긴 어렵다. 오씨, 깊은데? 갑자기 깊어진다. 아니, 보임은 그냥 쑥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아, 지금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네, 막막할 거예요. 이게 벽에 막 붙어 있는 거 있으니까. 아, 지금 촌장님도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틈 같은 데 잘 봐봐. 어떻게든 좀 보려고. 절대 포기는 안 해, 그죠? 네. 1일 떼어야 되는데. 이거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왜? 물이 차. 물이 너무 차. 아니, 아무리 극범이라고 해더라도 바닷물은 차요. 바다가 좀 늦게 와요. 한계절 늦게 와서. 그렇죠. 지금은 한 3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물 온도는. 네.